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1일 이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일단은 진로개구리로 유명한 그 개구리들이죠. 화이트 트리플옥들이 이렇게 떼짱으로 입고가 되었고요. 엄청 커요. 근데 얘들이 야생 개체다 보니까 조금 말랐는데 얘들을 이제 살찌면은 그 진로개구리 마스코트 개체처럼 엄청 포동포동하게 살이 찝니다. 근데 얘들은 초록색으로 자란 애들이고 파란색으로 자란 애는 아니에요. 파란색으로 자란 애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여기 있는 얘들이 파란색으로 자란 애들. 파리 꼈다. 이런 애들이 파란색으로 자라는 호주산 개체고요. 기분에 따라 색깔이 어두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자고 있는 이봐요. 살짝 파란데 얘가 이제 새벽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새벽이 되면 엄청 파래집니다. 자,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얘들은 비싸요. 블루풍 얘들은. 자, 얘들 이제 다시 그런 그린 얘들이고요. 얘들은 야생 개체예요. 뉴기니에서 온 애들이고요. 한번 열어서 일단 저는 얻은 개구리가 오면은 이렇게 약품에 검역을 한번 해요. 혹시 있을 기생충이나 뭐 기생충은 딱 별로 없는데 주로 곰팡이나 진균성 감염원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검역을 한번 합니다. 한번 바로 보시죠. 자, 얘들이 탈출하려는 그게 너무 강해요. 또 나오려 한다. 일단 이렇게 덮어놨고요. 여기서 그래도 꽤 장시간 검역을 해야 됩니다. 얘들이 일단은 검역 후에 사육장을 옮겨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검역 작업이 끝나고 사육 환경에 넣은 상태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사육 환경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일단 높이가 30cm이기 때문에 사육에 지장은 없지만 높을수록 더 좋습니다. 이건 낮은 사육장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사육장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바꿀 예정이고요. 사육장을 주문을 넣었는데 그냥 안 오지? 여기 얘들이 먼저 올 줄 몰랐어요. 사육장을 한 일주일 전에 주문 넣은 것 같은데. 일단은 임시 사육장으로 여기서 살고 있고요. 그래도 뭐 일단은 당장은 뭐 키울 수 있을 정도 되는데 애들 보시면은 사이즈 엄청 커요. 이렇게 큼직큼직한 애들도 들었고요. 색깔 이쁜 애들도 있다. 애들은 일단 살 좀 찌워야 돼요. 애들은 이렇게 막 꼬꼬거리는 애들도 있어요. 수컷들은. 근데 당연히 절대로 물지는 않습니다. 어우, 너무 팔딱거린다. 들어가, 너네 집으로 가. 자, 완전 떼짱이고요. 얘들은 이렇게 큰 사이즈로 일단 한 마리에 35,000원에 분양 중이고요. 얘들은 일단 제가 수입처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예쁘고 가장 건강한 애들만 골라왔어요. 솔직히 양심이 없는 행동이긴 한데 제일 큰 애들로만 골라왔기 때문에 사이즈 다들 만족하실 겁니다. 너무 빨딱거린다. 일단은 간단한 입고 영상 있고요. 얘 크다. 큰 애 한번 보여드릴까? 이 정도로 큽니다. 일단 성체급이에요 다. 하고 이제 지금은 좀 말랐기 때문에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얘들 먹이 엄청 잘 먹거든요. 이제 살 좀 찌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들 먹이 진짜 환장이요. 자, 일단은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온 그린폼 화이트 트리플옥이었고요. 검역을 꾸준히 1차 검역은 끝났고 2차 검역, 3차 검역까지 들어갈 거라 이제 질병 걱정은 많이 덜으셔도 되는 애들입니다. 아우, 얘들 너무 건강해. 엄청 빨딱거리는 거 보세요. 자, 사육장하고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제. 자, 일단은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